제가 스스로 바보같이 모델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나 팁이나 내가 놓쳤던 부분들 알아갈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당근 뽑기에 재미 들린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귀요미 당근들을 엄청 많이 뽑았었는데 크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3D 프린터에서 크기만 자체를 키워서 뽑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이제 갭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출력물은 크기를 키워서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크게 만들려면 3D 모델링 자체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퓨전으로 왕당근이나 그려볼까 해서 이제 당근을 그리는 거죠.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가장 기본 스케치죠. 첫 번째 스케치, 당근의 단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 리볼브 이용해서 가장 바깥쪽 면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쉘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 두께만 남기고 하는 거죠. 이제 바닥에 보면 여기 이 스케치가 이 1111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 원기둥이 총 10개의 테이프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바닥에 원을 그린 다음에 얘를 그 테이프 각도를 줘서 하나씩 돌출시키면 한 번에 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쭉 빼는 거죠. 이게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이제 다 빠지니까 3D 프린팅 했을 때 얘가 각각 겹쳐 있게 하려면 각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3도 이렇게 각을 주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게 아래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하나의 원기둥의 객체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야, 이거 이렇게 방법으로 만들면 만들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안 되네 이제 싶은 순간서부터는 일단 이제 노가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하나 원기둥 뽑고 쉘 주고 원기둥 그 다음에 또 뽑고 쉘 주고 또 뽑고 쉘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이 10번이 반복을 한 겁니다. 10단의 왕당근을 만들기 위해서 10번을 하고 있자니 뭔가 제가 스스로 바보같이 모델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토데스크 한국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제 퓨전 포럼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반복 작업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퓨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델링 할 때 어떻게 면을 그 잡고 시작하느냐가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른데 한 분이 주신 의견은 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잘린 면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회전, 가운데 회전 리볼브 시켜가지고 만들면 한 번에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스케치 여기 보면 타임라인이 스케치 하나, 리볼브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지죠. 평면을 다르게 보는 이분 의견도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링킴이 준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하나의 스케치를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테이프 각도를 지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퓨전 야채가게나 해볼까 해서 이제 대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파는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3단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윗면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게 안 막혀 있으면 요 조각조각들이 이 위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위에를 이렇게 막아줬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케치, 아까 당근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케치를 이렇게 하나의 스케치 111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서페이스에서 가서 이렇게 돌출
서페이스로 돌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페이스 형태로 돌출이 되는 거고, 이 서페이스가 돌출된 다음에 두께를 줘서 이렇게 솔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네, 서페이스로 만들어진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요 면이 잡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위아래를 이제 면을 잡기 위해서 살짝 잘라줬습니다. 이게 파의 안쪽이죠. 파의 안쪽을 그린 다음에 요 위에 이파리 부분은 이제 스윕 기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휙 올라갈 부분을 스케치 하나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 면을 따라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면을 따라서 스윕이죠. 이렇게 슝 따라가게 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쪽 반대쪽도 이렇게 뿅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위로 뿅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요 파 부분이 덜컹덜컹 움직이니까 3D 프린터 출력하면 요 피스피스가 이 뒤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또 안 되니까 이렇게 위에까지 막으면서 해서 대파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델링을 하다 보면 아 분명히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토데스크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나 팁이나 이거 스케치평명 다르게 보면 더 쉽게 갈 수 있는데요, 내가 놓쳤던 부분들 많이 알아갈 수 있으니까 오토데스크 포럼에다가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근이랑 파 파일은 제가 여기 커뮤니티에 지금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당근과 파 많이 뽑으세요.